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에 설명드렸던 리카랑 나나 그리고 오늘은 미우 고양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유 패턴이 있는 양말을 준비해 주시고 잘라줍니다. 이렇게 양말의 뒤꿈치 부분이 얼굴로 될 거거든요. 바늘을 끼워주고 여기 양말 입구 부분을 홈질이라는 바느질을 해줄 거고요. 매듭을 지었고 홈질이란 바느질은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바느질일 거예요. 그냥 약간 한땀한땀 앞으로 가는 바느질입니다. 이거를 반복해서 입구 전체를 바느질 해주세요. 그리고 양말 입구 부분이 튀어나온 거를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그 주름과 주름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둥글게 전체적으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이 약간 만두 모양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느질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인트는 이렇게 매듭 부분을 그냥 자르면 실이 보이잖아요. 그 부분을 안 보이게 하시려면 여기 매듭 있는 부분에 바늘을 넣고 방향은 어디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빼주시고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실부분이 쏙 들어갔죠? 그리고 소금을 넣어줄 거고요. 이 정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얼굴 형태를 잡으면서 넣으시면 좀더 동글동글한 고양이 양말 인형이 됩니다. 딸랑이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 했던 바느질을 반복해 줄 거예요. 손질로 바느질 해줍니다. 똑같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넣어준 다음 여기 주름과 주름 사이에 바늘을 이렇게 한땀한땀 이렇게 십자로 바느질 했죠? 이렇게 해야 일단 손이 빠져나오지 않고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동글동글한 딸랑이 공이 됐죠? 아까 전에 잘랐던 양말을 여기 앞꿈치 부분을 잘라주고요. 서걱서걱 뒤집어서 여기가 젖소 무늬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보이도록 펴줍니다. 그리고 고양이 귀 도안이랑 꼬리 도안을 준비해 주시고 아까 젖소 무늬 있던 패턴을 고양이 귀로 만들어 줄게요. 이건 수성펜인데 물로 지워지는 펜이거든요. 가능하면 이 펜을 쓰시는 게 나중에 세탁했을 때도 문제가 안 생기고 좋아요. 귀를 두개 그려준 다음에 꼬리도 그려줍니다. 이제 박음질이라는 바느질을 해줄 거고요. 아까 젖소 패턴 있는 것부터 매듭을 짓고 바늘을 넣은 다음에 여기 뒤로, 뒤에 한 땀으로 간 다음에 다시 뒤로. 그리고 다시 한땀 앞으로 간 다음에 다시 뒤로. 조금 꼼꼼하게 하는 바느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하셔야 나중에 뒤집었을 때 모양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귀 모양대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뒤집으려면 창구멍이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지금 여기가 창구멍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뒤집어 줄 거거든요. 이제 하나 더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꼬리도 마찬가지로 박음질 해줍니다.
보인다. 오, 매듭 지어줍니다. 그리고 잘라준 귀와 꼬리를 뒤집어줍니다. 잘라서 뒤집어준 귀와 꼬리를 준비해줍니다. 이제 아까 만들었던 딸랑이 공에 달 거예요. 우선은 여기 젖소 무늬가 있는 귀부터 달아볼까요? 여기 보면 양말 뒤꿈치 라인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라인을 중심으로 좀 너무 여기 흰색에 붙지 않도록 좀 더 떨어뜨려서 반지를 해주세요. 이제 공구르기라는 바느질을 할 건데 공구르기 바느질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약간 아까 전에 바느질 이렇게 홈질하던 바느질을 여기 한 땀, 위에 한 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위에 한 땀, 밑에 한 땀 할 때 가로로 한 땀 이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길이가 이 정도 남아서 귓바퀴도 연결해서 바느질 해줄게요. 꼬리도 달아줘야겠죠? 손을 조금 넣어줄게요. 중간 정도에 달아줍니다.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눈하고 코 그리고 입을 만들어줄게요. 모양은 여기 중간에 양말 뒤꿈치라서 여기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중심으로 조금 위로 삐뚤게 식으로 약간 화난 듯한 고양이 눈과 여기를 중심으로 코는 밑으로 시옷자 그리고 선을 조금 더 내려서 약간 또 반대로 시옷자 그리고 눈을 중심으로 여기 이렇게 이 라인이 있거든요. 그 라인 여기 중심에 이렇게 수염도 그려줄게요. 양말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여기 구멍이 되게 많이 생겨요. 어쨌든 바늘을 넣으면 거리는 조금 당겨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넣어줍니다. 그리고 약간 걸린 게 느껴졌으면 이제 약간 눈 선에 맞춰서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이거를 이렇게 입 밑에 달아줄게요. 오링이라고 생긴 게 있거든요. 그거를 머리 위 중심에 달아줄게요. 이렇게 반복해서 달아주시면 돼요. 빠지지 않도록만. 오링까지 달렸어요. 얼굴 완성. 파란색 선 같은 거는 약간 수성펜이라고 했잖아요. 물을 이용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가루로 낸 거거든요. 코를 약간 그라데이션해서 조금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줘요.
아까부터 훨씬 좀 생기 있어졌죠? 군번 줄만 달아주면 짠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 친구는 미유라고 하고 바나나 우유, 단지 우유 컨셉을 가지고 있는 나나 그리고 테이크아웃 커피를 컨셉을 가지고 있는 리카. 방법은 다 똑같아서 제가 우선 영상 이거 두 개는 올리긴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미우 영상을 보시면서 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바느질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